오늘 새벽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끝낼 거라는 신호도 기대했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며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의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25 basis points,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4.5 to 4.75%. 연준은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지난해에 비해선 인상폭을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While recent developments are encouraging, we will need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b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특히 노동시장이 여전히 극도로 견고하다며 잠재적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라 지목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자 한 사람당 1.9개의 일자리가 있을 정도로 고용시장은 뜨겁다고 했습니다. It is a good thing that the disinflation that we have seen so far has not come at the expense of a weaker labor market. 다만 일부에선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에서 금리 인상 횟수와 관련해 두어 번이란 표현을 사용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락세였던 뉴욕 증시는 금리 발표 이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의정입니다.